이걸 한 방 찍어야죠. 찍어야죠. 이거 하나 찍어야 되네, 진짜. 아. 일본에 와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근데 이 차림새가 너무, 와.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이곳에 줄 서는 첫 번째 이유. 눈과 입을 사로잡는 장어 덮밥입니다. 매일 산지에서 직배송받는 풍천 장어는 적당한 기름과 탄력, 육즙을 자랑. 싱싱한 장어들을 꼬치에 꽂아 숯불향을 듬뿍 입혀가며 구워내는데 이렇게 하면 일정한 굽기도 유지하고 한 번에 많은 양도 구워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밥과 함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썰어 그릇에 빈틈없이 채워넣으며 비주얼, 향, 맛까지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이 식당의 대표 메뉴. 장어의 불호인 손님들 입맛도 극호로 바꿔주는 특별한 맛이라고 하는데요. 이불 수준 아니에요? 아니 원래 메뉴판하고 원래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근데 메뉴판하고 보다 더 잘 나와요. 빈 공간이 없어. 안에까지 촉촉하게 배어 있네. 와 너무 예쁘게 넣으셨다. 이 숯불 향이 열자마자 숯불 향이 거의 숯 공장이에요. 열어보세요 진짜로. 달짝지근한 냄새가. 아 근데 진짜 이거 숯불이다. 오, 정말 숯불 장난 아니다. 이거 숯불이다. 아 너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볼까요? 먹어봐도 돼요? 긴장된다. 아 일단 향은 합격이다. 아, 향은 완전 숯불 향이 계속 숯불 향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 이게 간장 조린 향보다도 숯불 때문에 너무. 어때요? 소름 끼쳐 안 끼쳐요? 소름 끼쳐 안 끼쳐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그 정도요? 아니, 이분이 또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장어 먹고 숯불 향이 계속 나는 거 처음이에요. 그 정도면 술이 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숯불이 떨어졌네? 이제 드셔보세요. 완전 달라. 또 이런 장어 덮밥 처음 먹어봐. 약간 갈비인가 싶기도 하고. 미쳤네요. 와 맛있다. 야 근데 이 장어의 특유의 그 비린내가 흙내. 하나도 없네요. 흙내가 하나도 없어요. 흙내가 안 나고 그다음에 장어를 어쩜 이렇게 잘 구웠지? 그러니까. 어머 일이야. 청소하겠다 진짜. 달인이신가 봐. 와 무인형이에요. 너무 아까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와, 나 이렇게 숯불향 강한 장어를 진짜 처음 먹어봐. 이거를 덮밥으로요? 와, 이건 너무 사치다, 진짜. 구이도 아니고. 장어 중에서도 우리가 풍천장어를 최고로 쳐주잖아요. 근데 풍천장어가 풍천이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강 하구를 우리가 이제 풍수학에서 풍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잡혀서 네, 풍천. 저는 그 지역 그죠? 살이 더 도톰하고 기름져요.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맞아. 그 구이에 아주 최적화돼 있고. 아, 역시 지식이. 아 여기는 남녀 불문 다. 딱이고. 어? 난 탕탕. 약간 알싸한데 사악 들면서. 와 이거 한 입 먹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데요? 요거 한번 가겠다. 고추냉이. 아 고추냉이 가야죠. 아, 바랑, 김. 아우. 아, 또 너무 깔끔해요. 와 진짜. 아, 고추냉이 올리니까 네. 깔끔해지네요. 또 약간. 기분 좋은 이 매콤함이 싹 들어오니까 입이 아주 그냥 양치한 것처럼 그냥 입맛 확 올라오잖아요.